안녕하세요. 이만석의 창업스쿨 철학관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. 자, 오늘은 철학관 개업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도대체 뭘까?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죠. 저는 그에 대해서 첫째 실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뭐 사무실 목 좋은데 필요 없습니다. 산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실력이 좋으면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죠. 두 번째, 뭐 철학관 하는데 사무실을 인테리어를 잘해야 된다. 전혀 필요 없습니다. 책상하고 요거하고 요거만 있으면 됩니다. 의자 두 개하고. 그래서 그것도 필요가 없죠.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철학관 하는데 뭐 홍보 이런 걸 많이 해야 된다. 홍보 안 해도 됩니다. 사람들이 전부 물어 알아서 다 찾아옵니다. 또 여러분들이 홍보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왔다 그래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실력이 없다. 뭐 하는 것마다 다 틀렸다. 뭐 맞추지도 못하고 상대방들이 고민 해결하러 왔다가 오히려 고민을 더 가지고 가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여러분들의 광고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거죠. 그래서 그것도 전혀 무관합니다. 그래서 철학관 개업, 철학관 창업에서 첫 번째는 실력이다. 그 이 실력은 어떻게 닦느냐?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죠. 나 공부한 거 별로 없는데 지금부터 하십시오. 역학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. 대개 사람들이 이제 역학이 굉장히 뭐 10년 해도 안 된다, 20년 해도 안 된다, 뭐 30년을 해도 알똥말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안 되는 사람들은 30년 아니라 40년을 해도 당연히 안 되죠. 우리가 우물을 팔 때를 생각하면 됩니다. 딱 정확하게 물줄기를 보고 그걸 딱 파고 들어가면 우물이 분명히 물이 나오게 되죠. 근데 여기 조금 쑤시고 저기 조금 쑤시고 여기 좀 파고 저기 파고 하루 종일 파보십시오. 아니면 뭐 1년을 파보십시오. 2년, 10년을 파보십시오. 되는가? 안 됩니다. 그래서 정확하게 찍어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. 그러면 보통 철학관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? 당면 문제입니다. 당면 문제는 사람 사는 이야기예요. 이번에 우리 결혼하려는데 궁합 좀 봐주세요. 내가 조그만한 가게를 하나 차리려는데 이거 해도 될까요? 우리 아저씨가 이번에 진급할까요? 뭐 집안에 이런 일은 있는데 이제 운이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은데 언제쯤 되느냐? 뭐 시골에 있는 땅이 언제 팔리느냐? 아파트가 언제 팔리느냐? 뭐 이번에 뭐 재판 문제, 송사 문제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겠느냐. 사람들을 물어보는 건 대부분 다 당면 문제입니다. 그거는 육신으로 푸는 거예요. 비경급제, 식신상관, 뭐 정제, 편제, 정관, 편관 이 육신을 가지고 풉니다. 그게 좋게 작용하면 좋은 쪽으로 이야기해 주면 되고 나쁘게 작용하면 좀 별로입니다. 아무래도 좀 조심하는 게 낫겠습니다. 양보하는 게 낫겠습니다.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되는 겁니다.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. 뭐 거기에 나쁜 걸 좋게 하고 좋은 걸 나쁘게 하고 전혀 그런 걸 저희들이 관여할 수가 없죠. 저희들은 객관적으로 운을 판단해 주는 거죠. 이게 기술입니다. 철학관을 할 때 이게 바로 핵심 기술입니다.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해놔야만이 손님이 오더라도 여러분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이걸 제대로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?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철학관 개업을 할 때 최소 1년은 공부해야 된다. 그것도 하루에 3시간씩. 하루에 3시간씩 하루도 안 쉬고 꼬박 1년은 공부를 해야만이 이런 실력이 갖춰지는 거죠. 근데 뭐 하루 1시간 공부하고 일주일 쉬고 그리고 또 뭐 며칠 공부하고 또 일주일 쉬고 뭐 한 일주일 열심히 공부하고 몇 달 쉬고 그래가 내가 1년 공부했는데 2년 공부했는데 3년 공부했는데 100년을 공부해 보십시오. 되는가? 안 됩니다. 할 때는 바짝 해야 됩니다. 특히 역학은 파고들어야 됩니다. 이거다 해가지고 정말로 머리에다가 수건 메고 열심히 할 때 결과가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. 그래서 철학관 개업, 철학관 창업 여러분들 계획을 하신다고 그러면 절대 서두르지 말고 1년은 공부를 하세요. 집에서 좀 공부하기가 어렵다. 좀 창피하다. 뭐 하다. 도서관 가십시오. 독서실 가십시오. 그리고 막 그것도 어렵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뭐 일단은 사무실 내놓고 내가 해야지. 공부 안 됩니다. 사무실 내놓고 나면 공부 안 됩니다. 왜냐하면 집세가 한 달 집세가 왜 그렇게 빨리 오는지 모릅니다. 그리고 사무실 내놓으면 여기저기 또 사람들 찾아옵니다. 친구들 찾아옵니다. 그러다 보면 막 저녁에 또 술 한잔 하게 되고 뭐 이러다 보면 공부 안 됩니다. 공부는 혼자 사는 겁니다. 공부는 여러분 스스로 하는 겁니다. 그래서 뭐 이것저것 막 떠벌리다 보면 공부가 안 되죠. 그래서 일단은 공부가 먼저 돼야 됩니다. 실력이 먼저 돼야 됩니다. 그게 안 되고 철학관을 창업한다. 언제 문 닫느냐? 그거 저한테 물어보는 게 더 빠릅니다. 자, 오늘 창업스쿨
철학한 편, 철학관 창업하기 전에 실력이 제일 중요하다, 말씀을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